대부. 이 대부가 지금 저 키워드로 좀 있는데. 대부는 뭐 이미 끝도 없이 봤고. 네. 워터프론트라는 영화를 처음 봤어요. 비가 막 오는데 정홍인이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아까 그 선배 표정 이러고 그 가게 돌돌이네 분식집 앞에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막 이렇게 먹다가 웅이나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서 마론 브란드랑 똑같은 거야. 태가 나와요. 마론 브란드 태가 있어. 그래서 내가 야, 너 마론 브란드랑 굉장히 닮았다. 그랬더니 네가 뭐라 그랬대? 아니 나 박중훈이랑 좀 닮았다 그래. 하여튼 뭐 자기는 박중훈 씨도 좀 닮았네요. 그때 굉장히 그 유명한 흥행 배우로 막 올라가실 때.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게 너 혹시 그 영화 봤네? 와. 막 이럴 때예요. 워터프론트라고 그 마론 브란드 나오고 있는데 그 너랑 똑같아. 그거 꼭 한번 봐. 그런데 그 싱그우 듣는 그 매력적인 표정이 있어요. 되게 기분 좋아해는. 싫지 않은. 네. 마론 브란도 닮았다는 얘기를 좀 자주 들을 땐가봐요, 정우 씨. 느낌이... 지금은 조금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데 그때 당시 얼굴이랑 조금 비슷한. 저 얼굴의 진화는 마론 브란도, 박중훈 선배님, 김학철 선배님. 철이 형님에서 싹 간다. 지금은 좀 김학철 씨하고 많이 간다. 그 사실 각자 내 예술적 재능을 좀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? 거짓말을 잘했었던 것 같아요, 어렸을 때부터. 거짓말? 그래요? 네.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?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교가 토요일이야 일찍 파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안방에 문을 탁 열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 이모들 그 막 실루엣 햇빛이 떨어진 실루엣 안에서 담요를 깔고 화토를 이제 치우고 있어요. 자매들이 막 이러다가 준아 왔나 그러면서 그 사이 네 분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이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막 갑자기 그래서 나 반장 됐어. 얘기를 한 거예요. 네, 얘기를 한 거예요. 저희 어머니 이모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 정말 저를 업고 막 아니 공부 못한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영특하고 그래서 엄마는 믿으셨을까? 다 믿으셨어요. 네. 완전 왜냐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 그분들이 보시기에. 그러니까 이유가 다음 날 학교에서 우리 반에 야 참 아까 니네 엄마 왔다 가셨어.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연필 한 다섯씩 우리 반 애들한테 줄 거랑 그 일제 그림 물감 이야. 이거를 세트로 이제 기사 아저씨와 이걸 들고 학교로 방문하신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교무실 가서 선생님 반장통 내려고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우리 준아가 이런 광명이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 덕분입니다. 선생님 뭐가요? 아니 우리 준아가 반장 됐다면서요. 그랬더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게 너무 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 왔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저는 참 희한한 게 엄마가 다녀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치. 이래야 되는데 또 다녀왔습니다. 그리고 잊어먹은 거예요. 아이고. 그리고 막 놀았지. 이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살짝 뜨는데 실루엣으로 보이는 거예요. 부모님 두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. 어떡하니.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. 왜 그랬을까? 진짜 가정집 묻고 싶다. 진짜. 아니 진짜 진짜 이거는 혼내기보다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뭐 왜 그랬을까? 그리고 알리바이가 하나도 안 맞아. 왜냐면, 진짜 이거 왜 그랬을까요? 뭐 이렇게 범죄자면 가슴을 졸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해맑았고.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그러게 말이에요.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신 말씀이 뭐예요? 그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래, 지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. 차라리 마무리가 그게 낫다. 아, 진짜 그러네. 아니, 고교 시절에는 그 연재 소설 같은 걸 쓰셨다면서요? 장현석 씨는 대부분 이제 대학교 때 봤다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봤었어요. 네. 그 걸작의 그 묵직함이 느껴졌어요. 그 어린 나이에도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을 썼죠.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갱스터 소설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각 그 이제 뭐 디트로이트의 누구 있고 예예 뭐 시카고의 누구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 대부고 본인이 총 대부였어요. 네, 그리고 상대편에 이제 타탈리아 패밀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수학 선생님, 영어 선생님, 물리 선생님 그래가지고
정말 처참하게 죽였어요. 그때 아무튼 교장 선생님이 제일 처참하게 죽었어요. 왜 막 이러면서 막 용서해 줬는데 죽이려고 그러다 또 총 맞는 스타일. 피굴하게. 예예. 예.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에 열광했어요.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기 담임이 생물 선생님이면 그 생물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26화에서 생물을 죽여달라. 어렵잖아. 어렵잖아. 어떤 식의 종류를 원하는가? 칼인가 총인가? 혹은 교살인가? 그 애들 또 요구를 들어주고 연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저도 바쁘고 끝이 안 나지는 거예요. 계속 연장이에요? 계속 연장을 해야 되고 이제 저도 뭐 학생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. 할 시간이 없고. 나중에는 되게 어이없이 끝냈어요. 38화인가 그게 갑자기 저랑 이제 그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의 이제 아들이 조직을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하고 협상하는 중에 멀리서 불빛이 섬광이 번쩍 핵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모두가 됐던가.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사실은 그 모든 급한 마무리 모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군요. 그렇죠. 함께 죽을 수 있는. 지금도 제 작품이 뒤가 좀 약하다. 장현석 씨도 혹시 나의 뭐 이런 끼를 아유,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야, 너도 내 얘기 하나 해. 아, 그럴까?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두 분이 잘 통하고 또 두 분이 또 굉장히 좀 잘 통해요. 예. 아까 그럼 장항준 씨 뭐 얘기할 뭐 거,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? 영화가 엎어지고 영화사에서 뭐 잔금을 받았대나 뭘 받았는데 이제 몇 개월 동안 같이 이제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연출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100만 원을 갖고 쪼개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안 줘도 되는 돈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던 친구예요. 아이 그거 말고 야 이 정도면 다들 최고인데? 그거 말고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진짜 많이 자르셨어요. 약하지 않습니까? 아니야 이 정도 최고. 야 지금 벌써 이 두 분은 지금 거래 들어갔어요. 내 것도 해달라고 지금. 아 그럴 바에 본인이 들어왔어요. 아 각자 입으로 그걸 합시다. 뭐지?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. 데뷔를 했는데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앞뒤 씬이 뭐가 좀 뭔가 시작과 끝을 또 결정하는 뭐 장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었던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. 그래서 제가 장현성 씨가 그때 이제 연극할 때니까 영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. 네, 그래가지고 딱 이제 했더니 있지.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도 출연하고 장진도 출연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프로듀서가 야, 니네 돈도 없으니까 뭐 장 감독은 100만 원 출연료로 근데 이제 장현성 씨도 100만 원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따가 형 그러지 말고 현성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 100만 원 얘한테 엎어줘. 이런 걸 하란 말이야. 아니 그 지금 장현성 씨가 아 장현성 씨 얘기해 주려는 거 아니었어? 아 자기 자랑 하면 안 돼. 아니 그 괜히 뭐 안 되는 건 없지만 지금 장현성 씨는 기다리고 있었어요. 참 기다 안 하니까요. 야, 아, 이 얘기를 해달라고요? 그렇죠. 근데 대학 재학 시절이죠. 재학 시절에 제가 이제 외부 공모로 처음으로 쓴 이제 희곡이 있어요. 예. 신춘문예 내려고 준비해가지고 그 작품 써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. 근데 한 두 장쯤 보시더니만 야,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? 예. 그래서 너는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? 예. 이게 재밌냐? 그러는 거예요. 야, 다음에 내. 그러더라고. 그러세요. 아 별로구나 가지고 버리는 셈 치고 경험이니까 그냥 툭 던지고 잊었어요. 근데 그게 운 좋게 정말 운이에요. 그거는 운 좋게 항준이가 옆에 있는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. 저 그날 기억나요. 그날 홍대였지. 지금 하이킥 하시는 김병욱 그 PD님이랑 저랑 진이랑 또 다른 분 몇 분이 있었는데 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전화가 왔나? 전화가 왔어. 전화가 왔나? 그래서 잠깐만 나가는 거예요. 나가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. 뭔가 느낌이 안 좋아. 이거 누가 터진 것 같은데. 여기서 느낌이 안 좋다는 본인 입장에서는. 네. 싹 들어오더니 표정이 되게 상기된 얼굴이에요. 신문사에서 연락인데 신춘문예 당선자. 네. 와, 왜 불길한 예감은 다 맞는 거야.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장항준의 글을 좋아하는 세 명 안에 들 거예요. 장진 감독님. 이게 저는 반전의 반전이네. 저 친구 글을 너무 좋아해요. 저도 되게 좋아해요. 네, 글을. 그럼 두 분이고요. 장진 감독님, 장준 감독님. 남은 한 분은 누군가요? 모집하면 되죠. 근데 정말로 작품이 너무 안 나와요. 정말로 이런 데 안 났으면 좋겠어요. 가서 빨리 글 썼으면 좋겠어요, 항준이.
오랜만에 나오셨는데. 그죠? 아니, 또 친구 장진 씨가 또 이렇게 네. 인정해 주시니까. 그럼요. 제가 예전에 집에 책이 많으니까 뭐 시나리오 작법, 뭐 극작술 뭐 이런 책들. 야, 나 이거 좀 빌려줘라. 그래서. 근데 그 책을 보면 책장에 낙서를 해놓은 게 나는 왜 글을 써야 하는가. 글을 쓰고 싶다. 글을 쓰고 싶다. 글을 쓰고 싶다. 그런 낙서들을 보면서 와, 정말 찡하더라. 그러니까 낙서하지 말고 글을 써.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낙서하지 말고. 진짜 아니, 팬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로 아, 좋아하는 작가. 진짜 팬이에요. 저도 팬이에요. 아,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. 빨리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. 1년에 한 두 작품씩 막 써내서 자기가 꼭 연출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던지는. 아정생 진짜 장윤준 씨의 작품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은데. 아, 네, 보고 싶어하는 팬이 계시니까. 야, 이제부터 열심히 살 겁니다.